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호텔인 프린스 호텔의 소설가의 방의 역사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보다 이전에 소설가의 방은 윤고은 작가의 호텔 프린스의 추억이라는 에세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옳겠지요. 윤고은 작가가 작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신춘문예가 당선되었거나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리고 또 호텔 프린스 관계자가 치과에서 그 글이 실린 잡지를 집어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삶이 수많은 우연으로 점철된 둥근 우주이듯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게도 우연이라는 힘이 도저히 깔려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그 우연과 인연을 통해서 만나게 된 소설가의 방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모두 다 같이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보면서 이 행사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하고 열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글을 쓴 시간도 글을 쓴 시간이었는데, 주변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제 진짜 길게 뭐 앞으로 한 30년, 40년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어떤 소설가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했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소설가의 방에서는 저는 당시에는 거울을 보면서 썼었어요. 그래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거울 속에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더 모니터에 집중하고 제 소설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이 호텔 프린스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소설가의 방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늦여름 매미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게 명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아마 호텔 프린스에 묵지 않았다면 그 소설을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명동의 역사랑 그 퀴어의 역사가 담긴 소설인데, 그 소설을 이곳에서 좀 많이 구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는 호텔 프린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호텔
호텔을 여행가서 많이 머물러 봤었는데 그럴 때는 항상 머물다 떠나는 공간? 그리고 어쩔 때는 거의 바깥에 일정을 많이 할 거면 간단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 예약을 해서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호텔에서 살아본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제가 편안한 생활 그리고 어떤 편의의 그 일상을 보내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한 달 반 동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스 호텔에 머물면서 오직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